최소한의 운동으로도 땀 배출이 탁월해 운동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지. 이거야 Better Than Life. 우리 맺혔어요. 두 손 올리며 스쿼트 할게요. 호흡 마시며 내려가 주세요. 한 다리씩 뒤로 보내 런지했다가 무릎 앞으로 들어볼게요. 무릎 뜰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. 옆으로 이동해 무릎 터치하고 다리 키 잡을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두 번 하고 세 번째 다리 들어볼게요.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. 크로스 런지하고 뒷다리 옆으로 차볼게요. 뒤꿈치를 들어 가볍게 좌우로 이동해주세요.
랭크.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 한 손씩 옆으로 내리고 다리 틀며 몸 방향 좌우로 보내볼게요. 슬로우 버피하고 올라와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아볼게요. 복부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.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제기차듯 들어 발 터치할게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. 사선으로 손 찌르고 발 터치하며 중심 이동해 볼게요. 중심 이동할 때 무릎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.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사이드 스쿼트 할게요.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
손끝 같이 보냈다가 무릎 들며 트위스트 해주세요.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쉴게요. 반대쪽도 무릎 구부리며 손끝같이 보냈다가 무릎 들며 트위스트 할게요. 두 손 모아 든 상태에서 무릎을 들며 터치해 볼게요. 층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뒤꿈치를 들어 가볍게 방향 바꾸며 따라해 주세요. 13번 운동했는데 땀이 진짜 많이 났어요. 저는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할 때 꼭 땀복을 입고 운동하고 있어요. 짧은 시간 운동해도 몸에 열을 올려주고 땀 배출이 탁월해서 효과적으로 살 빼는 데는 땀복이 정말 좋아요.